안녕하세요. 저는 정수빈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PBA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정수빈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이고요. 이제 용돈벌이로 과외 하고 있어요. 수학과외. 수학 전공이요? 네, 저 통계학과. 트리 쿠션에 출연해주셨어요. 춤을 좋아하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알아주셨고, 계속 당구장에 있으면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그냥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당구 시작은 제 친구가 당구장 알바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잠깐 대타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지승 프로를 만나서 거기서 당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지승 선수예요. 네. 제가 파워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섬세하게 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연습은 한 가지 유형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한 2시간, 3시간 하루에 연습하는 것 같아요. 예은이? 일단 파워가 좋고 폭발력도 있고, 네, 제가 못 가진 부분을 갖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친한 당구 선수. 일단 남자는 한지승 선수고 여자는 예은이인 것 같아요. 예은, 김예은 선수. 라이벌이요? 라이벌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감히 선수한테 라이벌이라고 지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롤모델은 김가영 프로님. 제가 아직 결과를 떠나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단계니까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김가영 선수나 스롱피아비 좀 정말 잘 치시는 선수분들과 한번 쳐보고 싶어요. 너무 행복한 질문인데 당연히 우승팀인 웰뱅 피닉스 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오빠가 이제 내년에 군대를 가잖아요. 자리를 뺏어야 된다면 제가 뺏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나중에. 와일드카드로 운이 좋게 한번 출전하게 되었어요. 이제 128강에서 김민지 선수를 만났는데 정말 다 질 뻔한 경기를 마지막 이닝에 정말 운이 좋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64강에서 네, 떨어졌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내년 3월 달까지 27점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장기적인 목표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이제 LPBA 입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팀리그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팀리그 연습 때 개인전 우승. 개인전 우승. 퍼펙트 큐. 10년 전 과거로 가기, 10년 후 미래로 가기. 10년 전 과거로 가기. 키 100cm에 몸무게 100kg. 몸무게 100kg. 한지승 대 쿠드. 한지승. 일단 퍼펙트 큐를 하면 이제 모두들 저를 알게 되잖아요. 이제 많은 인지도를 얻을 거라 생각해서 퍼펙트 큐를 골랐어요. 100cm대 몸무게 100kg였어요? 네. 키 100cm는 더 클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0kg는 이제 제가 감량할 수 있기 때문에 100kg로 골랐어요.
이제 오빠가 삐질 것 같아서 그래서 놀랐어요. 오늘 인터뷰 짧게 했지만 정말 재밌었고 내년에 제가 LPB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